그 시킹이 있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그 시킹이 이걸 해줘요. 구독을, 팔로우를 해줘요. 알았어요? 치즈식을 보다가 이걸 했어요. 오늘 영상, 곧 영상이 올라갑니다. 재밌는 영상이, 좋은 영상이 올라갈 거예요. 왜 불이 좀 뭔가 이상해졌지? 강화도의 전복집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박아 줬나 박아. 오늘 약간 빨강색 오늘 열정적인 빨강색으로 입고 왔는데 속눈썹이 파란색이냐고? 눈썹이 이게 옛날에 제가 10몇 살이냐 나? 33살이지. 11년 전에 눈썹 문신을 했는데 안 지워져. 반영구가 아니고 영구인가 봐. 영구 문신이 됐어요. 아무튼 오늘 비가 왔는데 여러분 우산은 챙기셨나요? 비가 왔는데 우산은 다 챙기셨어요? 내일부터 그거야. 그거 황사 마스크 써야 돼. 몸이 건강에 나빠집니다. 황사는 항상 마스크를 써야 돼요. 어우 씨, 내가 기침하고 있는데 씨. 귀 덮으면 나 이상해. 범죄 약간 귀 덮으면은 그 뭐지? 귀 덮으면은 약간 그나 홀로 집에 씨시라 안 돼. 그래가지고 그거 안 돼. 오늘 비 왔는데 실내 촬영했어요. 야외 촬영인 줄 알았는데 실내 촬영하더라고. 전 여자친구가 저를 엄청 잡는데 재결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나 봐요. 잡으면 여자가 잡았을 때는 기회야. 잘해라. 잘해라 진짜. 후회하지 말고. 너 때문에 피는 담배야. 코간지로 코 파고 싶어. 팠네. 이번 주에 뭐 있더라? 이번 주에 20일 날 리빈에서 음악 틀어요. 파티예요. 오늘 쓴 모자가 참 이뻐요. 땡큐. 리빈이랑 홍대에서도 틀고요. 압구정에서도 틀어요. 아, 토요일 놀러 갔어요. 오면은 다시 본가 갈 거예요. 그래서 걔네 본가. 아, 좀 재밌는 음악이 뭐가 좋은 음악이 없을까? 좋은 노래 좀 들을 만한 거뭐 없나? 요즘에 진짜 나 맨날 듣는 거라고는 졸라 좋아. 아, 이거 클럽에서 틀어도 되냐? 나 이것만 피면 노래 만들어야 되는데 너에게 노래 좋아요? 쏟아지는 마음을 멈출 수가 없을까? 작은 인사 한마디에 요란해져서 잔여 철람 한번 볼까? 잘 만들긴 했어 이 노래. 진짜 잘 만들긴 했는데 히트를 못 쳤어. 지리긴 하거든 이거.
지리는 노랜데. 이번 연도에도 워터밤에서 봤으면 저도 좋겠어요. 이번 연도에도 나도 진짜 했으면 좋겠다. 이번 연도에는 워터밤 이거 그만 들을래요. 이번 연도에 워터밤 하면 조금 더 잘 뛸 수 있긴 할 거야. 무릎이 작년보다 좋기 때문에 무릎 상태가 작년보다는 좋아요. 그래가지고 워터밤을 하면 다이어트를 한 건 아니고 다이어트를 하긴 했지 한 건 아니고 다이어트를 된 거지. 무릎 때문에 무릎이 좀 안 좋아가지고 하다가 다이어트가 됐어요. 자연빵으로 다이어트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좀 좋아졌습니다, 많이. 그래서 올해는 더 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아, 워터밤은 그래도 해야지. 근데 진짜 여기서 한번 더 다치면 끝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저의 무릎이. 무릎이 진짜 끝날 수도 있어서 조심하긴 해야 돼. 근데 진짜 많이 좋아져서 이제는 약간 뛰는 것까진 됨. 그러니까 15분 이상 못 걸었는데 이제는 한 30분까지는 걸을 수 있어. 한 15분 걸으면 무릎이 이렇게 덜렁덜렁한 느낌이 닿거든요, 항상. 근데 요즘은 좀 괜찮아졌어요. 와, 나 이거 9개월 됐구나. 이게 뭐야? 이런 것도 있었어? 수염은 원래 있었는데요, 저. 늘 수염 있었는데요. 더운 건가? 아, 오늘은 좀 일 좀 하려고 지금 작업실에 왔습니다. 아, 이거 언제 하냐? 아씨. 영상도 확인해야 되는데 오늘. 하이 하이 하이. 이거 된다 그랬는데? 안 되네? 이거 왜 안 돼? 이거 뭐 하면은 하차하면은 올라간다며. 아, 리빌리 팝업에서 봤어요. 리빌리 디키즈 팝업에서. 아, 이거 왜 안 되냐? 이거 되던데? 막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하트 막 올라오고 그러던데 안 되네? 쏟아지는 너를 멈출 수가 없을까. 너의 하나는 너는 요란해서 네 맘에. 아, 낚시하러 가야 되는데 나. 아니, 이렇게 하면 막 되던데 안 되네. 아, 기능이 없. 일하러 빠빠 조심히 가. 안녕. 정해서 할 거 없는데. 요리 혼자 살아요. 혼자 살고 집에서 요리 잘 안 합니다. 귀찮아요 이제. 잘 안 해 먹게 돼요. 요즘에 진짜 막 뭐 요리 안 한 지 진짜 오래된 거 같아. 뭔가 재밌는 일을 펼쳐야 되는데 재밌는 일을 펼치기 전에 작업이나 좀 해야겠어. 캠핑 가야 되는데 캠핑 그때 그 겨울에 뒤지게 힘들게 캠핑하고 난 뒤로 지금 캠핑을 잘 안 가거든요. 짐 뭘까요? 나 녹음을 왜 이렇게 막 뭐지? 작업해놓은 게 있었네. 언제 해놨지? 나만 들어볼게.
이거 아닌 것 같아. 지우자. 새로 다시 하겠어. 총. 여기 약간 비트메이커 여기에 누구 없나? 비트메이커인 사람 혹시 없나? 여기 혹시 비트메이커 있으면 좀, 좀 보내주실래요? 혹시, 혹시 비트메이커가 있다면 비트 좀 보내주실? 나만 듣고 있었구나. 아. 이런 건 아니야. 아, 뭐가 이렇게 좀 있는데 내가 좀 원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안 나오네. 그 무튼 여러분 그 치즈직이랑 그 유튜브에서 제가 라이브 방송을 가끔씩 하거든요. 그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니 무슨 말인지 알아? 그 뭐시기냐? 치즈직에 치즈직을 켜서 이거 뭐야? 이 선이 뭐지? 이거 왜 빠져 있지 뭐가?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공간에서 빠져 있네 뭐가. 아무튼 그렇게 그거 하시면 돼요. 치즈직 들어가서 치즈직을 다운 받는다. 치즈직을 다운 받고 웹보이를 검색한다. 웹보이를 검색하고 팔로우를 누른다. 팔로우를 누르고 알림 설정을 누른다. 누른 다음 내가 킨다. 그럼 들어온다. 본다. 채팅을 올린다. 오케이? 맞지? 쏟아지는 너를 멈출 수. 예! 네. 치지직을 다운받고 웹보이라고 검색하면 나올걸요? 걸요? 나와요. 스트리머 영상 검색에서 웹보이를 치면요. 나와요. 한글로 쳐도 나오게끔 해놨어요. 됐어요. 그걸 많이 해놓고 하면은 좀 라이브를 방송을 좀 꾸준히 하고 싶거든요. 알림 설정을 켜야 돼요. 알림을 안 켜면은 이게 인스타처럼 막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모른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걸 좀 켜야 돼. 지지직을 좀 켜야 돼. 그것만 좀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좀 해요. 누가 아까 내 이상형 물어봤는데 내 이상형 요즘에 몸 많이 좋아졌어요.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진짜 무릎 이제 오, 잘 걸어. 잘 걷고 축구 빼고 다 해. 축구 빼고 다 해. 축구는 안 돼. 축구 빼고 내가 다 할 수 있어. 축구랑 농구도 안 되겠다. 농구도 안 되겠고 약간 그런 그 이렇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무빙만 없으면은 다 할 수 있어요. 배드민턴도 안 돼. 다 안 되는 게 개 많네. 배드민턴도 안 되고 테니스도 안 되고 다 안 되네. 아무튼 잘 안 돼요. 근데 운동 빼곤 다 운동 헬스는 해요. 무릎 쓰는 운동 빼곤 다 돼요. 무릎을 안 쓰는 운동이 없구나. 아, 이 공간을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안 쓰는 거 너무 재미없어. 이거 아 이거 치즈직을 홍보를 계속 인스타 라이브로 해야겠구나. 그러다 가면 되잖아. 소용돌이쳐 어지럽다고 쏟아지는 너를. 갑자기 아까 어떤 누군지 모르겠는데 누가 들어와가지고 여기다가 돈 썼다? 쓰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요. 치즈직 들어가서 웹보이 검색한 다음에 팔로우를 빨리 눌러봐야 다 본다잉 지금. 뭐가 많이 돼 있네. 그러니까 그거 좀 많이 좀 해줘요. 뭐 이렇게 돈을 많이 써. 무련해져서 저희 방송을 1시간
맥시멈 2시간 반까지는 해봤다. 근데 좀 힘들더라. 그럼 일단 문제는 제가 그걸 잘 못해요. 누른 지 오래전이야. 알림을 안 눌렀지. 아까 잠깐 켰었는데. 야, 머리 파마 해야 돼. 아, 근데 봄, 이제, 봄이 다, 와버렸잖아. 벚꽃 보러 갔다 왔나요? 벚꽃을 보러 가서 본 적은 없는데, 나. 산타 할아버지 같아요? 아, 그 머리가, 빨강색, 오늘 그냥 빨강색이 땡겼어. 빨강색에 오늘 호피 바지. 오늘 요렇게 입었음. 이제 라이브 약간 이제 지쳐서 끌 때가 된 것 같거든. 이제 약간 끌 때가 된 것 같은데 이제 끌까? 눈썹이 이게 물이 엄청 빠졌네. 형이랑 같이 있어? 다나야? 오, 나도 그럼 갈까? 뷰티풀러드 저도 가끔씩 봅니다. 재밌어요. 저 나온 것도 재밌고 안 나온 것도 재밌고. 일단 너무 잘해. 애들 언제 만나기로 했지? 나 이번 주에 만나기로 했는데 목요일이었나? 이번 주에 만나기로 했다. 아무튼 여러분 치지직 그거 해야 돼요. 뭔 말인지 알죠? 구독하고 그 좋아요 그거 해야 되고. 그래 이따 뭐 저녁에 밤에 전화할게. 아이 졸려. 오 눈물 날라 그래 눈물 날라 그래. 오 눈 촉촉해진 거 봐 하품에서. 오 예. 막 확 들었다 확 빠졌다가 확 들어왔다가 확 빠졌다가 난리가 났구만. 진짜. 근데 나 왜 졸립 안경알 없어요. 저는 안경알이 운전할 때만 있어요. 운전할 때는 TV 볼 때는 무조건 안경 있어야 됨. 없으면은 자막이 일단 안 보임. 운전할 때는 큰일 남. 강화. 제주 전북 칼국수. 제주도에도 있거든요. 아무튼 거기 가시면 됩니다. 아, 눈썹이 왜 이렇게 하얗냐? 아, 뭔 색깔이냐 이거? 그 파랗냐? 눈썹이 파랑색이네요. 축제 때 축제 내 대학 축제 가면 또 재밌게 하긴 하지. 대학 축제 또 겟메스터긴 하지. 요즘에 핸드폰을 진짜 너무 잘 안 보니까 연락하는 사람이 딱히 없으니까 핸드폰을 안 봐요. 그래서 아예 핸드폰을 안 봐서 지금 연락이 너무 많이 밀렸거든요.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안 봐요. 다 해결하기가 힘들어서 안 봐요, 아예. 아직도 날씨가 건조해. 아무튼 나는 갈 거야. 빠이빠이. 워터밤. 그래 오늘도 워터밤 한번 달려볼게요. 요즘에 그냥 계속 운동하고 재활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모레도 워터밤 할 수 있으면 해야지. 빠이빠이.
립밤 발라야 돼. 립밤 챙겨다녀 요즘에. 립밤 때문에 오늘도 집에 올라갔다 다시 내려옴. 집에서 나갔다가 차 타갔다가 시동 걸었다가 차 앞으로 좀 뺐다가 다시 뒤로 넣었다가 올라갔고 다시 립밤 챙겨옴. 립밤을 아무튼 그랬음. 갈 거임. 빠이빠이임. 나 작업해야 됨. 인정? 시청자와 사진 또는 와 요즘 이상 새로운 기능들이 엄청 생겼네. 운동도 하고 있어요. 맨날 맨날 해요.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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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발라놨어요 뭐. 근데 이게 좀 몰라 나 이거 저거거든? 우리 선물로 받은 건데 계속 조금 바른 다음에 이걸 계속 해야지 색깔이 없어져. 이걸 계속 해야 돼. 노인정? 아무튼 빠이 간다. 갑니다. 잘 있어요. 그 지지직 그거 하고 알았지? 안녕. 빠빠.